책권하는 사람 오버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일본 전산은 초소형 모터부터 초대형까지 세상에서 움직이고 회전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모터를 생산하고 있는 세계 제1의 모터 생산회사입니다. 1973년 3평짜리 시골 창고에서 4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채 안 돼서 현재는 계열사 140개, 직원이 13만 명, 매출이 16조에 이르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 전산이 처음부터 잘 나가는 회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는데 말도 썩지 않았던 대기업 개발부서 담당자가 납품을 하게 해달라고 일본 전산 직원이 가서 하도 졸라대니까 마지못해서 이 모터를 반으로 줄여주면 발주를 할게. 그런데 세 달 안에 절반으로 줄여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못할 줄 알았겠죠. 일본 전산이 그 주문을 받고 남들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을 투자해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절반으로는 못 줄였고요. 18%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가서 미안하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절반으로는 못 줄였고 18%밖에 못 줄였다라고 물건을 건네주니까 그 대기업 직원이 아니 당신들이 이걸 어떻게 했느냐, 우리 같은 회사도 이걸 못 줄였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걸 줄여왔냐, 당장 발주하겠다라고 해서 첫 주문을 따냅니다. 이것이 일본 전산 신화의 시작입니다. 일본 전산은 처음부터 요구사항이 많고 까다로운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까다로운 일은 풀기는 어렵지만 그것만 해결하면 그 분야에서는 선두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전산은 시골에 있었고 규모도 작았고 이름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수한 사원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 빨리 먹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화장실 청소 잘하는 사람, 오래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요? 밥 빨리 먹는 사람은 대부분 결단력이 빠르고 동작이 빠르고 일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잘하는 사람 뽑은 이유는요, 밑바닥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고 화장실 청소처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 일본 전산의 간부들도 이런 얘기들을 농담삼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밥을 빨리 먹어서 채용된 사람 아니냐라고 한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재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인재는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 전산의 모토였습니다.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에게 일본 전산은 반드시 현장에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개발하게 하고 영업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일본 전산이 생각하는 영업은 수주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없던 물건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제품의 성이 차지 않아서 갈증을 느끼는 고객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전산의 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산은 영업을 나갈 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뭐라고 하는지 빠짐없이 듣고 그것을 적어와서 그것을 해결을 해라. 혼자서 안 되면 둘이서 하고 둘이 안 되면 3명, 4명이라도 붙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라. 이러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열정, 정열, 집념입니다. 나가무리 사장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능력 없는 사람은 없고 유별나긴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없다. 신이 아닌 이상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느냐. 중요한 것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내야 된다는 것이고 해내는 것이 강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나가무리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에서는 왜 안 된다는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직장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직장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결과를 고객이 돈을 주고 사야지만이 비로소 일이라는 것이 성립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사는 M&A의 신으로도 유명합니다. 일본 전사는 M&A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신화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일본 전산이 M&A한 기업들은 한 명의 해고도 없이 인수한 그 해부터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나가모리 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수한 기업에 가서 기존의 사업 분야를 정리하거나 인원 감축하지 않겠다. 다만 당신들은 두 가지는 약속시켜야 한다. 하나는 무단 결근하지 말고 회사에 나오라. 또 하나는 일하는 곳을 깨끗이 해달라. 요 딱 두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적자투성이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음악이 나오고 인형이 돌아가는 오르골이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르골의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자랑했던 회사가 일본 기업입니다. 삼엽전기라는 곳이었는데 한 해 한 200억 엔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M&A하고 나가모리 사장이 어떻게 했느냐? 교토에서 삼엽전기가 있는 나가노까지 400km입니다. 매주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면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모리 사장이 바로 옆에서 움직이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삼엽전기 직원들도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라고 하면서 움직였고 이것이 회사 회생에 강한 동기유발이 됐습니다. 무엇부터 했을까요? 청소입니다. 청소했고 주변을 정리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30여 회에 달하는 인수합병의 성공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인이 나가모리 사장은 바로 정리, 정돈, 청결, 청소, 예의범절, 기본소양 이런 것이 된 회사로 바뀌면 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가모리 사장이 유명한 것은 호통경영입니다. 나가모리 사장은 자기가 현장을 다닐 때 잘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즉시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결코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모리 사장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직원이 잘못했을 때 눈물이 쏙 나올 만큼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지 그 직원이 그 이후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CEO들이 직원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지나치는 것은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인가 30분을 야단치면 2시간을 다시 공을 들여서 그 직원을 어르고 달래야 되는데 그럴 만큼의 시간과 열정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패를 했을 때 지나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무라하지 않으면 그 작은 실수가 큰 실수를 초래하고 정작 큰 실수를 했을 때는 꾸준히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일상에서의 실패 경험이고 그런 실패 경험을 겪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고 크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모리 사장의 일본 전산이 다른 회사와 좀 달랐던 것은 매번 그 회사에 맞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 전산이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가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잡은 것은 창업 1년 동안 남들보다 두 배 더 일하자.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세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달성되면 두 번째로 세웠던 것이 전원 영업하고 전원 개발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해외로 수출하자. 네 번째가 우리 공장을 가지자. 다섯 번째가 신입 직원을 공채로 뽑자. 여섯 번째가 그럴싸한 공장을 짓자. 일곱 번째가 대기업으로부터 대우받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멀고 큰 목표가 아니고 당장 그 해 그 단계에 실현 가능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반드시 달성하고 그 다음 목표를 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 전산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한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하고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반열로 가자 라고 목표를 세웠고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전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변화라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점을 배웠습니다. 잘해보자. 정말 변해보자. 정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심하는 것만 가지고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본 전산은 또 나가무리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오지 않는 한 바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바꾸려면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청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몸에 세팅된 실패와 좌절을 뒤엎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0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수치들은 12년 전의 자료입니다. 현재 일본 전산이 어떤가를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세계 최고의 모터 생산 회사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12년 전에 세웠던 목표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 책 일본 전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M&A 하는 것들 이런 기법들이 어찌 보면은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책에서 알아야 될 것은 왜 이런 경영 기법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런 경영 기법을 가지고도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는가? 에 대한 물음과 그 답을 얻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때까지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어떤 불굴의 의지로 끌고 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별 4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일본 전산의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감사합니다.